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 오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특히 우리 정의아, 김원기 전 의장님, 그리고 신경식 우리 헌정의 회장님,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계신 여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이 국민주권회의 모임 회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모든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무성, 김부겸 두 의원님께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부연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걸 대한민국 리빌딩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호가 계속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라는 그런 위기 인식을 갖고 있고, 이것은 두 분 말씀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의 규모는 말레이시아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와 같은 규모입니다. 정치 안정이 바로 경제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좌파 정책도 우파 정책도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정치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그러한 예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불확실성을 없애기는커녕 불확실성의 주범입니다. 이 주범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도지사인 새누리당 출신의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부지사가 서로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약 30만 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70만 개의 43%에 해당합니다. 곧 정치 안정은 바로 민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현재 정치를 하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한 가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솔선수범 해주십시오. 먼저 협치를 해주십시오. 먼저 협치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아, 저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장관 한 사람의 임명 여부를 놓고 국회가 지금 파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국회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자는 것에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먼저 3당의 지도자들께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무슨 당리당략 다 떠나서 문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손을 안 내미시면 3당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충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제, 공천제, 이거부터 좀 어떻게 해결해 보십시오. 이거 3당의 의원님들이 손잡으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가장 국회의원의 인사제도인 선거구제와 공천제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늘 엉망으로 몇 명의 권력자에 의해서 공천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놔둔 상태에서 국회에게 권력을 다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개헌으로 가기 전에 이것부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에게 책무가 생깁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협치의 정신, 이거 사실 개헌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 가진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의 책무는 바로 스스로의 권력을 나눠서 협치를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개헌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국민들은 우리의 개헌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실 겁니다. 방향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 안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계속 파행을 권력 쟁투를 하다 보니 아무런 것도 되지 않는 것에 실증내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잘 협치될 수 있는 그런 한 바로 국회 의석수대로 장관을 추천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늘 그 야당 여당에서 서로 구성된 장관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이 제도 바로 한국형 협치형 대통령 제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시스템의 특히 정치 시스템의 변화 이것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로 그리고 통일까지 이뤄내는 폭넓은 포용성 넓은 그러한 정치 제도를 만드는데 국민주권회의 오늘 이 발족식이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